최근 김값이 크게 올라서 김밥 가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김 한 장 가격이 이제 130원까지 올랐습니다. 애초에 김 수출이 크게 늘어 국내 공급이 줄어든 게 원인인데요. 그동안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할인을 지원해왔는데 할인 행사가 끝나자마자 더 크게 올랐습니다. 오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 대형마트의 김 코너입니다. 밥상 단골 메뉴지만 사는 사람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. 대체로 많이 비싼 것 같아서 그냥 안 사고 가려다가 세일 코너 있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김 하나 골랐습니다. 마른 김 10장의 평균 소매 가격은 1,305원. 한 장에 130원 꼴입니다. 1년 전과 비교하면 29% 올랐습니다. 전통시장의 평균 가격은 1,195원. 대형마트 같은 유통업체에선 1,513원 수준. 특히 유통업체의 가격이 닷새 전에 비해 크게 올랐습니다. 해양수산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 50%까지 할인을 지원해왔는데 이게 지난 24일로 종료됐기 때문입니다. 물론 김값이 오른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. 지금 마른 김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원료에 해당하는 물김값이 오른 탓입니다. 김 수출량이 늘면서 국내 공급은 줄었고 물김과 마른 김 모두 금값이 된 겁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김 양식장 2,700헥타르를 새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축구장 3,800개 규모의 넓입니다. 또 김 생산에도 계약 재배를 도입해 가격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7월부터는 즉시 김 생산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. 이번 신규 개발로 김 양식장 면적이 약 4% 정도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. 해양수산부는 또 5월 2일부터 72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김 할인 행사를 다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.